근데 언니는 오늘 검사 안 하죠? 응. 나는 아닐 것 같아. 아, 잠이 안 깨. 근데 언니가 이것도 증상이래요. 내가 요즘에 그 금쪽 삼당서를 되게 많이 보거든. 어쩐지 자주 보내더라. 카톡으로. 그거를 보는데 이제 알고리즘에 비슷한 게 계속 뜨잖아. 어, 그쵸. 그러면 성인 ADHD 연예인 상담하신 분들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증상을 말하는 게 계속 민영이 같은 거야. 이거 민영인데? 근데 내가 볼 때는 네가 열심히 하는데 마무리를 못 짓는 게 그게 있었어.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은 나머지 포기해버린다. 어, 맞아요. 하나가 지쳐서. 마음은 진짜 굴뚝 같고 그런데 아 너무 힘들다. 도저히 포기해버려요. 얘가 진짜 보면 항상 열심히 해야지 이제 진짜 잘해야지 하는데 그걸 좀 마무리를 못 짓는 게 나도 맞아. 옆에서 보면은 아쉬우니까 마음만 앞서 자꾸. 자가 진단을 해봤는데 증상들이 거의 다 저더라고요. 근데 이게 또 전문가한테 받는 건 또 다르니까 지금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. 약간 좀 떨려요 언니. 근데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잖아. 어? 아, 맞을 것 같은데? 아, 아닐 확률은 없다? 오케이 오케이. 사실 나도 그래요. 근데 이게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증상이래요. 실제로 나랑 친한 언니도 ADHD 약을 먹는데 약 먹기 전과 후로 인생이 나뉜대. 아 진짜 그 정도? 어. 그 전에는 그냥 다 파탄. 회피하고 잠수 타고 이러다가 나도 나아질 수 있겠지? 그럼? 오케이 한번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걸 다 작성을 하면 된대요, 일단. 바르게 해보겠습니다. 나 우물은 없는 것 같은데. 이렇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겠다라고 고민하시게 된 계기가? 좀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가지고. 옆에서 볼 때도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서.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좀 그런 좀 답장이 되게 없다든지. 근데 얘가 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. 네네네. 잘 하고 싶어 하는데 잘 잊어버리기도 하시고. 네, 그리고 그냥 네.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. 회피해버리는. 네, 그게 좀 심해요. 아, 그냥 잊어야지 하고 계속 잊게 되고. 그러다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나서야 어떡하지가 돼버려요.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했는데 이제는 발등에 떨어져도 그냥 있는 상태.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랑 집중이 아예 안 돼요. 하나에 딱 집중하면 일을 바로 끝낼 텐데 하다가 아 맞다 하면서 딴 거 하고 그거 하다가도 갑자기 아 맞다 하면서 또 딴 거 하고 뭔가를 치우다가도 여기 하나를 먼저 다 치우면 되는데 여기 치우다가 다른 곳에 가서 아 맞다 이거 해야지 하면서 또 이거 하고 그래서 결국엔 또 다 못 치우고 다른 뭐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거는 좀 있었는데 거기에 또 별로 집중을 못 하겠어요. 예전에는 집중을 잘 하셨는데도 끝까지 했어요. 블럭 같은 거 만들면 이제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집중해서 하는데 예전에도 하셨는데 일이 좀 많아지거나 뭔가 좀 신경 쓸 만한 좀 상황들이나 사건들이 있거나 그런 거는 일은 항상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일이 없어졌어요. 아 그래요. 지금 일이 없어지니까 더 뭐 또 떨어지고 불안해가지고 공황 증상도 좀 있어가지고 드시거나 이런 적은 없으시고요? 네. 기차나 지하철 같은 거 타면 좀 심해요. 약간 모두가 절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 눈을 못 쳐다보고 바닥을 보는데 땀이 막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고
시끄러워지면 좀 많이 힘들어요. 거길 벗어나고 싶어요. 그러니까 해보고 나서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치료 계획이 필요할지 한번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부터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듣고 이런 소리 다 들릴 때마다 버튼을 누르십시오. 주의력 척도 검사를 하랍니다. 결과 나왔대요. 뇌파 검사상에서도 이른바 이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어떤 안정된 뇌파보다는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뇌파랑 그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뇌파가 마지막 두 개는 이제 기억력 검사예요. 단기 기억력. 단기 기억력에서는 지금 크게 뭐 이상 소견은 없으세요. 뭐 이 정도의 결과가 필요하면은 약은 한번 시작을 해서 건강을 좀 보는 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어떤 공황이나 불안 증상과 관련해서도 뇌파에서도 좀 그러한 소견도 동시에 나타나고는 있어요. 약을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은 주의력에 대한 이제 약 가벼운 종류의 항우울제를 좀 같이 이제 시작을 해서 건강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소견을 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네.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네. 완벽해야 된다는 그 강박이 좀 있어요. 근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손상이 돼서 항상 이렇게 좀 실수가 있고 누락이 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러면은 더 뭔가 완벽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그런 경과의 결과로서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주의력이나 집중력이랑은 또 별개로 불안하기 때문에 좀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궁금한 게 네. 보통 정상성인은 네. 이게 네. 어느 정도 사실은 다 정상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표준 이제 범위 안에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게 저하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한 하이 한 5% 정도 저하가 막 그렇게 많지 뭐랄까요 뭐 이렇게 자극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더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식의 이제 그런 경과가 있으셨던 것 같아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는 아마 크게 문제는 없으셨을 텐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스케줄을 짜고 뭐 다른 사람들 약속도 어린지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약간 좀 멘탈이 흔들리는 가지를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겠다. 그리고 네.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. 아 약속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기능적인 손상 아니면은 또 한편으로 이제 좀 무력하고 좀 우울하고 뭐 사람들에 대한 대인 기피가 또 별도로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좀 같이 약을 좀 저는 시작을 해보는 거를 오전에는 집중력약, 저녁에는 우울증약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럼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걸 그렇게 되면 일찍 일어난다던가 네 제일 좋죠 사실은 그렇게 뭐 약만으로 모든 거를 뭐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행동적인 변화라던가 또는 좀 사고적인 변화 항상 같이 좀 충분히 이완을 하는 시간들을 중간중간에 가져보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는 있어요. 이 친구는 ADHD라고 네. 할 수 있는 이 정도면은 네, ADHD 네, 검사 결과는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드릴게요. 네. 네.